영국에 있는 윈체스터 대성당의 그 높은 곳에는요, 아주 독특한 스테인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는 14세기에 세워진 이 성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감각을 띠고 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는 통상 성경의 내용을 그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창문들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샤갈의 그림처럼 몽환적이고 대단히 현대적인 감각의 스테인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 수백 년 전에 세워진 스테인 글라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네,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다. 영국 혁명을 일으킨 크롬웰의 공화군이 성당의 창문들과 성상들을 모조리 깨부수고는 그 유리 잔해를 성당 마당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아놓고 그 광란의 시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이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스테인 글라스를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깨진 파편으로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원래 모습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최고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근거를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매일매일 일상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입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 입고, 예, 괴로워하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뚜껑을 이렇게 열고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속은 깨어진 유리 파편들과 같은 수많은 상처의 편린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고난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예. 왜요? 고난이 없어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시작과 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고난에서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힌두교와 회교는 현재의 고난을 신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견디면은 낙원에 이르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과 또 세상을 완성하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종말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나빠도 반드시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언제나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어린이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요. 그죠? 네. 이제 불의가 척결되는 선거일도 다가오고, 네. 바로 그 여정 위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예, 그 중간에. 바로 이 점에서 고난과 역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해결하고 해탈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와 재료가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난을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하구나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고 오히려 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불교 신자들처럼 해탈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도나 회교도처럼 신의 뜻으로 알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에 이어서 소망이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소망이 나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태동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예. 소망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야, 믿어봤자 꽝 아니냐. 예. 부끄럽게 되죠.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결론을 명쾌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권이 있을 리 없는 그 험악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 오늘날 감옥도 힘든데 그 옛날에는 매질과 먹을 것 주지 않고 그런 고문 이런 거는 수도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에게 힘든 기색이나 우울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인내와 기쁨으로 대처하여서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쭉 시간이 자라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서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실한 중보기도는 정말 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하나님 자녀된 표식입니다. 예,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토대로 삶을 바라본다면은 그 밖에 잡다한 일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 외에 나를 괴롭히던 잡다한 일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잡다한 어려운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왜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내가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 있으면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텐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잡다한 어려운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큰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미망에서 헤매던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삶의 미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믿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 잡다한 문제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네.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투표를 잘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모두 지금 불의와 고난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잡다한 문제들이 가득한 바다입니다. 거기서 이 잡다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상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류로부터 물처럼 낮은 대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면은, 다시 말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열립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입니다. 사는 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류에서, 문제가 많은 하류에서 상류를 향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위에서 아래로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데 그 뜻을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가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 참담한 실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실패와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참담한 실패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 순간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명심에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봉투를 안 받는다고 했을까? 예. 깨끗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어제도 결혼 주례가 있었고 작년, 재작년에는 38번의 결혼 주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사례비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걔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봉투에 사절을 명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뻐 보이고, 그죠? 네. 바로 그런 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 어려운 교인들은 제 책임이거든요. 제가 무엇인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있잖아요. 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합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최고로 감사합니다. 정말 따봉입니다. 네. 함께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도 나죠. 네. 훨씬 친구가 있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뭐예요?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태생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는 그 무서운 핍박을 감내하면서 복음화에 힘썼을까요? 왜 돈 생기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일까? 첫째, 그들 자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그분의 가르침만이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해결 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진짜로 문제들이 해결됨을 스스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는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뭐예요? 예. 예. 기업가가, 성공한 기업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업을 성공시키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예.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미망 가운데 헤매는 가련한 우리들을 어떻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가?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만복을 누리면서 사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기업을 성공시키는 그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 우리의 몸만 풍성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로드맵은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신령한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모두 다 부귀영화, 무병장수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거라도.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은 고난과 역경이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능력 등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기괴한 기복신앙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 방언, 예언, 뭐 그딴 뭐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좋은 출발, 올바른 출발, 성령 듬뿍 받고 진짜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합당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정말로 뭐죠? 내가 굶더라도 그 자녀에게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고 자동적으로 악한 것은 나와 거리가 멀게 되고 사탄은 점점 내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일은 성직이라고 땡 틀렸습니다. 요셉으로 노예로 행하던 그 모든 일을 성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돈을 버는 일들 뭐 그런 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자라날 때, 셋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단숨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크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가르침들은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시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으로 끝나게 합니다. 응답을 받으라
부르짖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내 소원을 관철시키라, 이런 것들. 예. 지금 셋째까지 이르는 동안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죠. 그것을 행해야죠. 선한 일, 불의한 일은 아무리 큰 이익이 생겨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뚜벅뚜벅 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에 따르는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따르는 선한 일에 긴 견딤과 오래 참음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만 가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그를 이루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묵묵히 성실히 견디면서 참고 살아갈 때 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기업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베푸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골로새 교인들처럼 복음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고 덤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알아서 사탄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업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으로 나는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